첫 번째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맥북 라이프, 맥을 사용하는 맥 라이프를 처음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맥을 처음에 받으면 보통 처음 세팅하는 화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맥북을 열고 조금 있으면 부팅이 되겠죠. 부팅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다음 이렇게 누르면 맥북 세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팅이 다 완료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애플 계정을 입력하라는 단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정이 있으면 애플 계정을 입력을 하고 아니면 이때 새로 만드는 게 필요하면은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 OS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들의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면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독입니다. 그래서 이 독에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앱스토어 요 아이콘이 바로 앱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이 앱스토어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설치대가 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들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맥 앱스토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업데이트를 한번 누르고 나면 여러분들 이 화면 속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한 5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지금 내가 보여주는 화면에서는 다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소프트웨어들은 다 업데이트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맥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앱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키노트, 페이지, 넘버스라는 이 세 개의 소프트웨어는 맥용 오피스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피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나 워드, 엑셀 이런 것처럼 맥에서도 대표적인 오피스 프로그램이 바로 키노트, 페이지, 넘버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우리가 오피스 그 365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교의 그 공식 이메일을 사용하는 학생들 또 교직원들은 무료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이메일, 반드시 여러분들 한동 이메일을 사용을 하면 여기서 MS 오피스를 맥에 마음껏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전전에서는 소스코드 에디터 한두 개 정도는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톰이나 VS코드 이런 링크 들어가서 깔면 됩니다. 설치해서 필요한 세팅해서 맥에서도 얼마든지 개발 작업 진행할 수 있으니까 소스코드 에디터 한두 개 정도 꼭 설치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사파리라는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은 구글 크롬 같은 브라우저 많이 사용할 테니까 추가로 설치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맥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을 할 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중에 구글 드라이브나 또는 드랍박스나 이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사용을 해본 바로는 드랍박스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드랍박스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맥용 드랍박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맥에 있는 특정한 드라이브를 여러분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언제든지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PC에서 윈도우, 맥 상관없이 클라우드에 파일들을 올려놓고 언제 어디서든지 장비와 상관없이 액세스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소프트웨어니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메모들이 바로 다이널리스트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한 건데요. 이 디지털 메모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메모라서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 PC를 통해서 얼마든지 편리하게 메모를 등록하고 수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앱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널리스트 무료 가입 링크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기본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깔아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맥OS를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맥OS는 정확한 명칭 맥OS 10입니다. 10. 그러니까 맥OS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버전이 버전 10이에요. 그래서 로마자로 10에 해당되는 X라는 마크를 사용하고 보통 읽을 때는 macOS 10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버전의 세부 버전에 따라서 이름이 나와 있는데 macOS 10의 첫 번째 버전이 바로 치타라는 버전이 출발했고 치타, 퓨마, 제규어, 팬더, 타이거, 레오파드, 스노우 레오파드, 라이언, 마운틴 라이언까지 이 정도까지의 macOS 버전 이름은 동물 이름이죠. 고양이과 동물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매버릭스부터 요세미티, 엘캐피탄, 시에라, 하이시에라, 모하비,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최신 버전이 카탈리나인데 이후 버전들은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지명을 가지고 OS 이름을 만들어 놨다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겁니다. 그리고 macOS는 기본적으로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개발했던 마크라는 이름의 커널이 있습니다. 이 마크라는 커널의 이름하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배포한 그 리눅스, 그러니까 유닉스 버전이 있습니다. 이 리눅스 이전에 유닉스 버전, 버클리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두 개를 잘 섞어서 만든 커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운영체제 중에서는 굉장히 깔끔한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맥의 버전을 OS 버전과 맥의 출시 연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사과마크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맨 왼쪽에 여기 사과 마크 있죠. 자, 요 사과 마크를 클릭을 하면, 이 맥에 관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자, 가운데 뜨죠. 현재 쓰고 있는 macOS 버전은 10.15.3의 카탈리나. 그리고 맥이 언제 출시된 하드웨어인지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macOS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보면 레지스트리라는 게 없어요. 윈도우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윈도우는 OS를 사용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OS가 좀 느려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또 제거하거나 할 때마다 뭔가 레지스트리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지스트리가 정확하게 내용이 들어가고 깔끔하게 지워지고 하는 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공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그 DLL 파일들, Dynamic Linking Library라는 그런 파일들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설치를 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그걸 사용을 하고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울 때 그냥 무조건 지울 수도 없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 레지스트리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안에 무질서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맥은 레지스트리 방식의 관리가 아니라서 애플리케이션 간에 별로 꼬일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맥은 해보면 알겠지만 UI, UX의 일관성이 훨씬 높습니다. 익히기 쉽고요. 맥에 자잘한 유틸리티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팁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대로 쓰면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거. 그래서 맥은 중요한 특징은 이 정도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맥을 빌려주면서 전전에서 개발자로 개발 연습을 하기 위한 중요한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자, 왜 맥을 개발자들이 사용을 할까? 일단은 이쁘고 간지나죠. 맥은 처음에 사용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색하니까. 근데 그 어색함과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일단 이뻐요. 그래서 맥은 가지고 다닐 때좀폼 잡을 만합니다. 그리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번 적응되면 별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UI, UX를 자랑하는 게 바로 맥이에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쇼핑이나 결제 이런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을 사용할 때 인터넷 뱅킹이나 뭐 쇼핑 또는 결제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맥을 사용할 때 윈도우를 가끔씩 써야만 하는 윈도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롬이나 사파리를 통해서 뱅킹, 쇼핑, 결제 거의 대부분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나 해킹 걱정이 훨씬 적다는 거. 대부분의 해커들, 특히 초보 해커들은 윈도우 상에서 활동하지 맥에 대해서 해킹을 연습하거나 시도하는 그런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 그리고 뭐 PDF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데 PDF에 대한 기능들은 맥은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차원에서 지원한다라는 거. 그리고 앱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게 윈도우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지스트리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돌기 때문에 굳이 맥은 포맷하고 OS를 재설치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탁월하게 화면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스티브 잡스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쉽고 창의적인 도구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울 정도로 맥은 개발자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눈에 반하고 쓰면서 정든다. 여러분들도 맥을 처음 사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맥에 익숙해져서 맥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경험들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개발자에게 맥을 추천하는 이유 블로그에 있는 글 하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을 키워드로 해서 다양하게 블로그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맥에 관련된 상식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제목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맥에 대해서 설명은 간단한 설명이 됐고요. 이제 맥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죠. 자, 일단 맥은 노트북 컴퓨터 어떻게 켜고 끄고 하는 걸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자, 맥을 킬 때는 보통 맥은 뚜껑을 열면 맥북은 그냥 켜집니다. 그런데 굳이 종료한 이후에 다시 키려면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버튼이 바로 맥에서 파워 버튼을 하는 그런
그런 역할입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버튼, 이게 파워 버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맥은 시스템 종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맥북은 재우세요. 어떻게 재우느냐? 재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뚜껑을 닫으면 잡니다. 그래서 맥은 가능하면 여러분들 맥북 받아서 시스템 종료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맥은 뚜껑 닫고 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키려면 뚜껑만 열면 돼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맥을 깨우려면 뚜껑 열고 잠깐만 기다리면 됩니다. 급하면 키보드나 마우스 클릭하면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을 꼭 종료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맥이 아주 드물지만, 프로그램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좀 답답하게 맥이 멈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맥에서 아까 왼쪽 위에 사과 마크 찍어봤죠? 메뉴에서 시스템 종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 마우스 커서가 아예 작동을 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쉽게 끄는 방법은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종료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오래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전원 버튼 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강제로 맥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 자, 맥은 이렇게 켜고 끄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자, 맨 위에서부터 이제 좀 내려볼게요. 맨 위에. 자, 지금 현재 그맨 위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맨 왼쪽에 사과 마크. 이 사과 마크는 애플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이 되더라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크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앱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맥은 윈도우하고 대표적으로 다른 게 윈도우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윈도우마다 메뉴들이 따라다니는데 맥은 늘 메뉴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늘 메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앱을 선택을 하더라도 메뉴는 항상 같은 곳에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크롬이라는 소프트웨어. 자, 그러면 밑에서 그냥 바탕화면에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는 순간에 보세요. 파인더로 바뀌었죠. 이 파인더라는 거는 다음 강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파일 탐색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파인더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윈도우에서는 익스플로러라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일로 와서 크롬 브라우저를 선택을 했더니 다시 또 크롬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메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메뉴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 현재 깔려 있는 소프트웨어나 동작 중인 소프트웨어의 그 시스템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볼륨이나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 아이콘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만 내려와 볼까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때마다 보이는 이 메뉴들 바로 도크입니다. 도크. 그래서 이 도크는 자주 쓰는 앱이 등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라는 부분은 독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스택. 그러니까 사용을 하다 보면은 현재 쌓여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 스택에 보입니다. 맨 오른쪽에 휴지통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맥을 또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들 맥북에 있는 트랙패드 사용을 하죠. 트랙패드. 자, 트랙패드는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와서 트랙패드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트랙패드에서 어떤 식으로 트랙패드가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는 자, 처음부터 찾아보기 데이터 탐색기. 자, 찾아보기 데이터 탐색기. 그러면 그냥 손가락 세 개로 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 클릭. 보조 클릭은 손가락 두 개로 클릭을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탭하여 클릭하기는 클릭을 하지 않고 탭을 살짝 손으로 터치만 했을 때 클릭한 효과를 줄 거냐 라는 부분이죠. 필요 없으면 체크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트랙패드에 또 기본적으로 스크롤 확대 축소 보겠습니다. 스크롤 방향. 스크롤 방향은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화면을 터치하듯이 그게 자연스러운 스크롤 방향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리면 화면이 따라서 내용이 내려오는 거죠. 자,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 태블릿이나 핸드폰 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트랙패드에서 이렇게 확대 축소. 스마트 확대 축소. 손가락 두 개로 살짝 탭하면 확대했다가 한번더 하면 축소됩니다. 자, 그다음에 회전하기. 자, 회전. 이런 식으로 두 손가락으로 내용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추가 제스처가 있습니다. 추가 제스처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쓸어 넘기기. 두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웹 브라우저의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데스크탑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데스크탑을 놓고 움직일 때세 손가락으로 쓸어서 왔다 갔다 하면 데스크탑이 전체가, 그러니까 바탕화면 전체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손가락을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쓸어 넘기기. 그럼 알림센터라고 해서 오른쪽에서 알림센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션 컨트롤. 세 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 데스크탑을 추가 삭제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위치를 어떤 데스크탑에 보일 것이냐라는 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버리면, 자, 이렇게 현재 겹쳐져서 잘안 보이는 그 윈도우들이 한 번에 한눈에다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런치패드라는 거는 엄지와 세 손가락으로 모으면, 흔히 이제 태블릿 모드라고 얘기하죠. 태블릿 모드로 화면이 바뀝니다. 반대로 펼치면 다시 원래대로 데스크탑 모드로 돌아오면서 여기서 한번더 펼치면 윈도우를 잠깐 다 없애고 바탕화면만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트랙패드를 설정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클릭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만의 제스처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별로 바꾸는 일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스템 환경 설정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트랙패드를 누를 때한번 세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느낌을 가져보면 클릭을 한번 하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세게 누르면은 두 번째 클릭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클릭에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트랙패드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를 다루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키보드.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 이거는 여러분들 다 빨리 익혀두면 됩니다. 윈도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여러분들 복사 붙여넣기 했잖아요. 자, 컨트롤 대신에 커맨드 키입니다. 자, 커맨드 키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바로 커맨드 키는 자, 요게 커맨드 키입니다.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게 커맨드 키, 그 왼쪽에 있는 게 옵션 키입니다. 옵션 키.
그 왼쪽에 있는 게 컨트롤 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시프트 키. 자, 이게 중요한 키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보면 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가 커맨드 C, 카피, 커맨드 V, 붙여넣기. 그 다음에 어떤 애플리케이션 간에 새로운 창을 띄울 때는 커맨드 N, New예요, New.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창을 닫는 경우가 커맨드 W.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킬 때 커맨드 Q. 현재 다루고 있는 문서 파일을 저장할 때 커맨드 S. 그리고 화면을 빠르게 글씨를 키우거나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방법은 커맨드 키와 함께 키보드에 이퀄 사인이 들어있는 곳. 그래서 이퀄 사인 들어있는 곳과 마이너스 사인 들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퀄 사인 위에 플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맨드에 플러스 들어있는 키를 누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커맨드 플러스 들어있는 키 커지죠? 이번에 마이너스 들어있는 키. 자,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 굉장히 쉽게 된다는 거. 그리고 데스크탑을 이동할 때 트랙패드에 손가락 3개를 넣고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거 대신에 컨트롤 키하고 화살표를 가지고도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같은 기능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빨리 익혀서 외워두고 있는 게 편합니다. 그 외에도 맥의 단축키들이 설명되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단축키가 있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거몇 개만 여러분들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 중에 기능 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펑션 키. F1부터 F12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같이 좀 볼까요? 그러면 F1, F2 밝기 조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F3, F3을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F3. 자, 그 다음에 F4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F7하고 F8, 이거 나중에 음악을 들을 때 사용되는 키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감기, 뒤로 감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F11, F12는 소리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키, 아까 말씀드렸죠. 특수키, 커맨드 키, 시프트 키, 옵션 키, 컨트롤 키. 자, 이 키들 적절하게 활용해서 단축키 필요할 때 연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영 전환, 한자 입력, 이모티콘 입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환영 전환하는 키. 환영 전환 키는 캡슐락에 보면 환영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바로 이 부분 캡슐락 이 부분이 바로 환영 키입니다. 요거 말고도 환영키를 따로 저장, 지정해서 할수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다거나. 그 다음에 한자 입력에는, 한자 입력하는 경우에는 글자 뒤에서 옵션과 리턴. 리턴은 이제 엔터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넣고 옵션, 리턴. 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새 창을 띄워놓고. 자, 여기에서. 자, 한동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 했을 때 옵션 엔터 그러면 한동 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 동적 할때 동이죠. 그러면 동.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자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이모티콘은 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모티콘 입력하는 윈도우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입력할 수 있게 돼요. 자, 키보드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맥을 사용할 때 자주 그
필요하게 된 액세서리들이 몇개 있는데 소개를 좀 해볼게요. USB-C 타입의 어댑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USB-C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자, 이게 USB-C죠. 그리고 밑에는 뭐죠? 랜카드 꼽는 그리고 메모리 카드 꼽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USB 일반 예전 USB 포트 3.0 포트죠. 그다음에 HDMI 연결하는 디스플레이 연결하는 장치.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이렇게 HDMI 그리고 VGA 그 RGB 코드 있죠?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북에 C타입 포트에 꽂아서 디스플레이 연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장치고요. 그리고 자,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장치. 그래서 연결하면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매직 마우스하고 매직 키보드 또는 블루투스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도 가끔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있는데 매직 마우스는 제가 써보니까 아주 편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매직 마우스 이 관련된 자료들은 여러분들 가볍게 쇼핑몰에서 찾아보면은 요즘 굉장히 많이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애플에 들어가면 애플 홈페이지에 이렇게 USB C타입과 USB 일반 USB 어댑터 그리고 HDMI 어댑터 그리고 RGB 어댑터 그리고 SD 카드 리더 이런 다양한 어댑터들 케이블들 소개되고 있으니까 애플 정품은 좀 비싸긴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뭐 조금 더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사용하기에는 일반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호환 제품이라고 얘기하죠. 호환 제품들도 사용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키스킨이나 액정보호 필름. 자, 이거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맥북에 가끔 보면은 커피나 음료수 엎질러서 고액의 수리비용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조심성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사람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키스캔. 그리고 액정 보호필름이나 안전 케이스, 또 파우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맥은 사실 그 새로 OS를 설치할 일이 거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맥북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맥북을 반납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받았는데 깨끗하게 다 새롭게 모든 거를 다 밀고 새롭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작업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재설치하는 수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시스템을 켰을 때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커맨드 키하고 R키를 클릭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누르다 보면 이제 사과마크 뜰 때까지 누르다 보면은 맥 OS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고 따로 특별한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유틸리티를 선택을 하고 지우기 아이콘을 통해서 맥을 새롭게 현재 있는 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macOS를 새로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블로그와 유튜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맥에서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하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거든요. 아까 우리 열어봤죠. 자, 이 화면인데 이 화면에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하는 설명들 나와 있는 블로그도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서 이 아래 있는 설정들 각각 어떤 의미인지 한번 훑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고 싶은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꼭 깔아서 써야 된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윈도우 사용하려고 맥북을 쓰는 거는 정말 주인 잘못 만난 맥북이 웁니다. 그래서 맥에서 윈도우를 쓰는 거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맥을 윈도우 쓰는 데 사용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에서 윈도우를 꼭 써야 된다면 맥에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평가 버전의 윈도우를 설치하면 맥에서도 윈도우를 쓸수 있다는 거. 맥에서 윈도우 쓰는 방법, 뭐 부트캠프를 써서 듀얼 부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팅 잘못하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맥을 다시 포맷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에서 윈도우 쓰는 거 가능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